이거 덮으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몇 번이세요? 2원 안 줘요? 10원 단위까지만 출금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원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 땅을 파봐 단돈 1원이 나오나. 돈 벌려고 돈 넣어놨더니 돈을 빼먹어? 그럼 10원 더 드릴게요. 지금 나 거지 취급하는 거야? 내가 공돈을 왜 받아? 왜 말이 없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원 악착같이 받으려 그래서 나 무시해? 네 돈이어봐 포기하겠나. 이거 금감원에 민원 넣을 거야. 저기 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마음 다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말로 하는 사과 누가 못해. 어디 말뿐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해요. 특히 아가씨. 진상. 듣습니다. 들으면 듣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과, 비유 맞추기, 사은품. 진상은 호구가 만드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받아주면 안 되는데. 저 고객님. 나주임님께서 할 말이 있답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선 현실에 굴복하면서 뒤에선 센 척하는 거 위선입니다. 저런 게 다 있어. 저 때리려고 했습니까? 뒤에도 눈 있어요? 나주임님은 위선자 맞습니다. 지금도 절 뒤에서 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선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위선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사람 열받게 해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뇨. 제가 알기론 이 은행에 들어오려면 대학은 서, 성, 한 아래로는 안 되고 학점은 3.6 이상이어야 되고 토익 점수 850점 넘어야 되고 어학연수 다녀와야 되고 그 외 스펙도 대단하던데. 나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과한 걸 의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저씨! 어머, 진짜 황당하다 정말. 세월 좋아졌다. 옛날 같은 어디 청 반장이 정규직 직원한테 말을 걸어? 어? 무겁습니다. 안 돼. 가지가지 하십니다. 네, 가지가지 합니다. 키노코 우동 나왔습니다. 야, 어떠냐? 맛을 봐야지. 그럴싸해 보인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거든. 아무튼 의심은. 저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 다 끝났습니다. 어? 아는 사람이야? 어, 우리 은행 청경 반장님. 남자친구신가 봐요? 아, 예. 아, 근데 왜 벌써 영업이 끝나요? 하루 팔 재료만 준비해놓습니다. 준비한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지인 백으로 어떻게 안 돼요? 왜 그래 진짜. 지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자. 다음 데이트 때 꼭 들르세요. 네. 좀 있으면 퇴근이네. 우린 지금부터 시작인데. 커피 뽑아드릴까요? 좋죠. 나도 좋지? 아니 난 괜찮아. 아 전번에. 아 저도. 한 잔 주세요. 마셔요, 차. 하나는 아메리카노, 하나는 라페라테. 고마워요. 뭐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자기야. 점심 뭐 먹었죠? 아까 아 전번에 하면서 우동집에서 만난 얘기 하려고 했죠? 아니요. 전번에 다들 커피 마실 때 혼자 안 마셔서 커피 싫어하시나 봐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빠예요. 누가요? 우동집에서 같이 만난 남자 말이에요. 남자친구 아니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밝히시죠? 혹시 저 좋아하세요? 아니요. 성격상 정확한 걸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아 제가 좋아할 리가 있나요? 전 대학은 서성언니, 직장은 대기업 공기업 이상, 저축금에 5천 이상 되고, 양친 부모님 다 계시고, 금술 좋은, 그 외 기타 등등이 남자를 원해요. 청경 반장님이 이 조건에 맞을 리 없잖아요. 우린 정말 생각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전 저보다 높은 계급 여잔 싫습니다. 네? 직업 있는 여자 싫어요. 전업주부가 좋아요. 내가 먹여 살리고 날 의지하고 날 완전히 존중해 줄 수 있는 여자. 나주인님은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 발 아들 맞군요. 제가요? 네. 요즘 맞벌이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어요. 얼굴 못생긴 것보다 직업 없는 게 더 용서 안 되는 세상인데. 저 고아예요. 매형 백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생의 비밀은 갖고 있죠. 재벌 맞네. 출생의 비밀. 아버지 회사할 매형이 뺏어서 비운의 왕자가 된. 엄마는 세컨드. 거기서 엄마가 세컨드인 것만 맞네요.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 저보다 높은 여자는 원치 않습니다. 결혼만큼은 세상 기준에 맞게 하고 싶어요. 무난하게. 네. 마음은 따뜻하면서 강해야 됩니다. 따뜻하면서 약해서도 안 되고 강하면서 차가워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그런 여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까인 겁니까? 아닙니다. 서로 깐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까인 것 같죠? 저한테 말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자꾸 청경반장님께 말리죠? 모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모르시는 것도 있어서.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리하고 퇴근해야 됩니다. 그럼 저도 시제 맞추러 가보겠습니다. 남의 얼굴은 만지고 그럽니까? 주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주사 없습니다. 내가 이날까지 살면서 주사 있는 놈 치고 주사 있다고 하는 놈 못 봤습니다. 저는 놈이 아니고 년입니다. 년이나 놈이나 술 취하면 다 똑같습니다. 친구들은 다 절 부러워합니다. 연봉 높습니다. 아직까지 알바 자리 전전한 애들도 많고 남자친구가 결혼 안 해줘 속 썩는 애들도 많습니다. 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부모님도 계속 하실 겁니까? 할 겁니다. 그럼 벽 보고 하십시오. 아,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듣기 싫으니까요. 왜 듣기 싫습니까? 남자들은 원래 여자가 약한 모습 보이고 기대고 그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 취향은 아닙니다. 특히 술 먹고 나불대는 여잔 딱질색입니다. 나불대기 전에 손버릇 안 좋아서 남의 얼굴 더듬대는 여잔 더 싫습니다. 아, 반장님도 내 손 잡았잖아요.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입니다. 진상 손님 한두 번 받아봅니까? 오늘같이 뺨 맞은 적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치만 요글래는 없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방심하다 맞아서 더 억울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왜 술을 마십니까? 은행 탕비실에 술 갖다 놓고 감정 상할 때마다 마십니까? 네. 제가 술이 좀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술 좀 마시는 게 낫지 딴 사람한테 신경질 내는 게 낫습니까? 아님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술도 마시고 딴 사람한테 주정도 부리시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도전정신 갖게 합니다. 사겨요 우리. 갑자기 사겨요가 왜 나옵니까? 안 됩니까? 빚 있습니다. 집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봉 1500입니다. 있을 건 없고 없을 건 있습니다. 알면 됐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조건 드립치신 분 어디 갔습니까? 연봉 5000 넘어야 되고 결혼하고 사귀는 거랑 같습니까? 사귀는 거랑 결혼하고 같습니다. 저는 우린 여기서 의견이 갈리네요. 그럼 잠깐만 떨어지십시오. 아, 네. 지금까지 술주정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길 좀 비켜주십시오. 네. 함부로 사귀자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잔. 남자들이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